총선이 아마 정치인 이재명의 분기점이 될 텐데, 만약에 그것까지 잘 치르고 나면 천하무적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인데, 민주당은 사실 두 쪽으로 내심 갈려있죠. 이재명으로 가자는 쪽과 그렇지 않은 쪽. 그렇지 않은 쪽은 그런 리스크를 우리가 안아야 되느냐, 그러면서 다른 대안들 모색하는데, 여러 사람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이재명의 운을 대적할 만한 이낙연 씨 외에 새로운 후보가 있습니까? 예, 아까 그래서 그게 이제 얘기하신 조국입니다. 왜냐면 상극이에요. 완전히 달라요. 왜냐면 거기는 경금이고, 이분은 을목이에요. 아, 둘은 합입니다. 만약에 둘이 손을 잡고 가면 너무 좋겠으나, 나머지의 구성을 놓고 보면 안 돼요. 척을 질 겁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고. 근데 이분을 만약에 이길 사람 저보고 한명 꼽으라 그러면, 예. 그분이 만약에 돌풍을 일으키면서, 어쨌거나, 민주당이 내년에 이제 총선 끝나고, 뭐 정비가 되든 뭐 하든 말든 그건 모르겠고, 그 이후에 대선 체제가 돌입될 때, 아직도 지금 이 분위기에 뭔가가 넘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그분이 이제 민주당의 다른 세력을 업고 나오면, 그건 역전도 가능하다고. 다만 그 조국이라는 정치인으로서 조국을 보면 그 전반적인 평은 좀 이기적이었다. 그러니까 내로남불의 어떤 상징처럼 되어 있는 게 사실이고, 그래서 여전히 그 팬들 층은 얕고 국민들 대다수는 신뢰하지 못하는 정치인인데, 그래도 잠재력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게 이제 뭐 그냥 저는 아, 명리학적. 사주상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는 올해 대운이 바뀌었습니다. 61세. 똑같이 일대운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나이가 더 많으니까 올해 운이 바뀌었고, 조국은 2년 뒤에 운이 바뀌었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 이기적인 성향이 뭐냐면, 이분은 경금의 경인일주라 경금은 큰 바위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분은 차라리 검사를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 법 이런 공부 인수를 써서 그 공부하는 것도 맞지만, 그걸 쓰기보다는 저는 만약에 이런 분이 어린 나이에 저한테 사주를 봤다 그러면, 검찰총장 할수 있는 사주니까 그냥 검찰총장 하세요. 그러면 되게 좋은 검찰총장이에요. 스타일상. 그리고 뭐 사고도 안 치고 다기 되게 이기적이지만 뭐 어쨌거나 조직까지 잘하고 이런 스타일인데, 이 사람은 어쨌거나 그 인수라는 공부 내가 뭐 존경받는 이런 걸 아니 그 택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경금이니까 나는 반짝반짝 빛나야 되고 뭐 이런 스타일이니까. 근데 문제는 이분은 그 관이라고 하는 게 되게 극단적인 힘이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관이라는 게 이제 공무원이 되거나 뭐 이렇게 조직에 들어가거나 하는 게 있는데, 교수하거나 할 때는 괜찮아요. 근데 청와대를 간게 이제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을목과 경금은 합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표와 조국도 합이에요. 그러니까 잘 맞을 거예요. 근데 성향이, 자, 문재인 대통령의 을목과 이재명 대표의 을목은 똑같은 을목이라도 밑에 지지나 구성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조국이라는 분은 이 문재인한 대통령한테는 가서 할수 있으나 이재명 대표한테 가서 할수 없는 사람이에요. 똑같은 을목이지만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너무 빠르지 않았나.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 그걸 벌써 나가서 그걸 하기보다는, 당연히 이제 본인도 역사적인 사명? 뭐 그런 걸 느끼셨겠죠. 책이나 이런 걸 제가 쭉 보면. 그리고 또 나름대로의 그 을목인 자기가 존경하는 대통령의 뭐 얘기도 듣고 하니까 노력하려고 애쓰셨겠죠. 하지만 저도 이제 이 사주 보면서 제일 무서운 게 그런 겁니다. 운으로 극복이 안 되는 거를 노력을 하려면 10년이 걸려요. 이분이 정무수석 들어가서 한거 아직 10년이 안 됐어요. 민정수석까지. 민정수석, 민정수석. 그거 10년 될때 아마 바뀔 거예요. 이 사람의 성향이. 그래서 그 말씀하신 이 사람의 성향이 바뀌는데 필요한 시간이 10년인데, 그게 안 바뀐 상황에서 그게 벌어졌고,
그게 바뀌는 타이밍이 그 대선 타이밍과 유사하게 대운상으로 맞아떨어져서 예, 그러면 그런 이 사람의 단점이 제거되고 나면 가장 큰 경쟁자